질병관리청이 방역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. 질병청은 내년 1월 2일로 예정된 방역 통합 정보 시스템 개통에 앞서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개편되는 기능을 사용자에게 안내하는 등 안정적인 운영 전환을 위해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고 전했습니다. 또 기존에 분절된 감염병 관련 시스템을 통합한 방역 정보 통합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담당자에게 신속하게 전달해 업무 처리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